어떻게 하면 잘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진짜 이건 꿀팁이니까 넘기지 마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적이면 최대한 밝은 색깔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온니, 온니 지배꼭지점. 임금 왕자를 네. 써. 내기 등에 묻어. 제 영상에 보면 팥죽 비방법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보살님과의 이제 인터뷰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첫 번째 영상은 그냥 보살님과 저의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 이제 영상을 촬영했는데 요번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꿀팁.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아마 전원주택 토지, 뭐, 기타 부동산들이 매매가 안 돼서,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마음 졸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이게 좀, 보살님의 이제 시각으로 봤을 때, 보살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매도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진짜 이건 꿀팁이니까 넘기지 마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매매가 잘 안 되는 전원주택이라든가 토지 이런 걸 좀 빨리 매도하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닌 보살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빨리 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매도가 가능하다.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네. 뭐 어떤 방법을 뭐 써서 네. 인연법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것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집의 문제점이 뭐냐 그렇죠. 그거를 먼저 포인트를 잡아서 네. 뭐 마당에 이게 예를 들어 쉽게 뭐 잔디만 있고 나무 세 그루만 딱 있어 네. 그럼 그게 매력이 있을까 그런 집이? 그렇죠. 뭔가 휑하죠. 휑하죠.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집 방향이 북쪽 방향이야. 어? 네. 그래서 정말 더워. 뭐 그리고 해가 잘 안 들어와. 늦게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 서쪽이야. 그러면 또 정말 더워. 네. 이런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걸 잘 보완해서 네. 북쪽이면 최대한 밝은 색깔로. 아. 그 해가 들어오는 것 마냥 네. 인테리어를 좀 네. 밝은 색깔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아, 내부 인테리어를. 그렇지. 근데 뭐 요즘은 뭐 앤틱하다 뭐 또는 그쵸, 뭐 취향에 맞게끔 요즘에는 시크하다 뭐 이래서 취향에 맞게 하잖아. 그럼 집 안 팔려. 왜냐면 그 집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방향에 맞게 해가 들어오는지 해가 또 안 받는 집인지 네. 또 마당이 어두운 쪽인지 환한 쪽인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그래서 그것만 잘 보완을 해줘도 나가는 사람 꽤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살짝만 신경을 써서 변경만 그렇지. 해줘도 보는 게 자체가 달라질 보는 수 있다는 보는 자체가 거죠. 확 틀려버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된 집도 약간 손을 대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마당을 좀 깔끔하게 꾸며갖고 네. 마당을 아기자기 예쁘게 꽃을 심고 네. 또 마당을 꾸며갖고 나가는 분들도 사실은 전원주택 의외로 많아. 근데 그냥 가만히 냅두고 그냥 그대로 매물을 내놓으시면 1년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많게는 4년, 5년 그러니까 뭔가 매력이 그래. 없어서 그렇지. 왜냐면 똑같은 평수에 네. 똑같은 모양의 집이 있어. 전원주택들은 똑같이 지어진 집들이 많잖아. 네네.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집인데 그 안에 인테리어나 그 외부 바깥의 인테리어는 네. 다 각기 다른 집들이 많거든. 저기 사장님이 부동산 네. 하시니까 직접 돌아다니시면 알겠지만 그런 집들 많잖아. 일단 처음 접하는 게 사실은 마당이니까. 네, 올라와서 내 눈에 처음 접하는 게 이제 첫인상 결정하는 게 마당을 어떻게 꾸몄냐 하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은. 뭐 이런 뭐 잔디 뭐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보살님 집같이 화단이라든가 어떻게 이렇게 백자갈이나 이런 거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처럼 디딤석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제 깔끔해 보이죠. 완성된 상품 같이 좀 보이는 건 있죠. 그렇지. 아무래도. 그냥 그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좋아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직접 하시려면 힘들잖아요. 어머, 직접 하자. 시간과 좀 그런 게 필요하죠. 솔직히. 아니 그런데 매매는 절실한데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 맞아. 절실한데 그런 건 또 안 해. 아파트를 미리 계약해 놓은 거야. 저는 살면서 많아요. 그래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집은 안 나가는 거야. 이런 분들 정말 전화 많이. 그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전세 세 주고.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매매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조급하신 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이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네, 보살님 그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전화 상담이 오면 알려주시잖아요. 무슨 꽃을 어떻게 몇 개를 심어라 까지도 다 알려. 어유 당연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조경 컨설팅 쪽에. 네, 직업과 좀 어떻게. 조경 컨설팅 이런 건 모르는데 어떤 데가 취약해서 어떤 부분을 좀 고치면 이렇게 나간다는 게 영적으로 나와. 아, 그게 어느 정도? 무속인이다 보니까, 터나, 터의 모양, 거기에 뭐 길이 어떤 모양, 거기에 산이 앞으로 있는지 뒤로 있는지 네. 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대충 다 보여주고 집에 이 베란다가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요즘엔 집이 이 베란다가 대문보다 더 중요해. 실제로 그렇게 바뀌었어. 옛날 집들은 대문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쵸. 현대식 집들은 곧 대문이 베란다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베란다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 집안의 인테리어도.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사실은 쓰면 효과를 정말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이거 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그 사실 저는 그때 북향 관련된 집도 진짜 안 팔려요. 진짜 안 파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명도 좀 밝은 걸로 바꾸고 그렇지. 내부 인테리어 자체를 환하게 하면 마치 해가 북향이지만 해가 잘 드는 것처럼 해가 잘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아, 약간 사기 아니에요? 아니지. 얼마든지 내 집을 파는 건 그렇죠. 몇 장수 마음이야. 요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지혜지 그게. 네, 맞아요. 속이는 건 절대 아니지. 그렇죠, 아니죠. 네, 제가 조금 네, 과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네. 만약에 뭐 정말 벌 일도 없는데 저 집 왜 사지? 이러고 그러는 집들도 있어. 네, 있어요. 그럼 콩깍지가 신 사람이야. 네. 그런 사람들은 콩깍지가 씌었다기보다 뭐 개를 키우는데 네. 마당이 큰 게 필요해. 난 꽃도 필요 없어. 이쁜 거 필요 없어. 네. 힐링하러 오는 게 아니야. 나는 강아지만 편하면 돼. 이런 집들은 아무렇게나 땅만 넓으면 되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콩깍지가 씌인 그렇죠. 게 아니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집이 별로래도 그래. 목적이 있는 거야. 자기가 목적이. 그리고 또 어떤 뭐 환자분들이나 네. 뭐 힐링이 필요하고 좋은 공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외졌잖아 네. 이런 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또 원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면 밖에 꽃들 보면서 마음의 힐링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런 데서 살고 싶고 그렇죠. 또는 주말주택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취향을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일반적인 네. 거를 다 갖춰놓으면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으면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다 띈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무속의 방법을 네. 취하는 거야 아, 또 이제 또 그 뭐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무속의 방법을 취할 때는 이제 사람이 딱 우리 집에 쉬어야 되는 거야 네. 그거는 뭔가 이 집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험이 순간, 있는 건 순간에 네. 그 험이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눈에 딱 들어오는 네. 거야 그런 경우가 있거든 네. 그게 콩깍지야 그렇게 콩깍지가 부동산은 씌워야 돼 근데 그 콩깍지가 안 씌우는 사람들은 네. 막 험 있는 것만 보여 맞아요 진짜 북향이다 뭐 왜 이렇게 어둡냐 네. 왜 이렇게 싱크대 구조는 이러냐 그게 내가 말했던 첫 번째를 잘 조리 있게 하면 그런 소리를 안 들어.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 콩깍지 씌우려면 정말 이 신의 기운을 네. 필요로 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을 쓰신다거나 네. 비방을 하신다거나 네. 해야 돼.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집안 내기퉁에 네. 집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집이 있으면 마당 내기퉁이가 아니야. 착각하시는 네. 분들이 아, 마당이 아니고 마당의 네모의 꼭지점에다 묻는 분들이 있어. 네.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부동산을 이 전원주택에만 해당되는 네.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면 이 네모난 집에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건축물의 꼭지점. 그렇지. 네. 만약에 이렇게 데크가 있어도 이 데크를 빼야 돼. 아. 데크를 빼고 집의 꼭지점. 네. 응? 근데 이제 데크가 너무 이렇게 작고 네.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넓지가 않고 네. 데크가 너무 작다 그러면 그 꼭지점 데크까지 맞춰도 네. 상관이 없어. 네. 그런 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데크를 뺀 온니 집의 꼭지점. 사면. 네. 사면의 그 모퉁이의 네 군데를 아주 쉬워. 임금왕자를 네. 써.
인금왕자를 네. 크게 손바닥 크기만한 데다 인금왕자를 이렇게 네. 써 빨간색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빨간색? 종이는 상관없고요? 종이는 흰색이어야 돼. 흰색 종이에 흰색이나 한지나 한지 소지. 근데 이제 소지나 한지는 좀 이렇게 번져. 그래도 상관은 없어.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A4 용지 네. 간단한 거 여기다 쓰셔도 무난해. 네. 이런 데 쓰시면 빨간 색깔이 또 유난히 돋보이잖아. 인금왕자를 썼을 때는 또 여기 이런 데다가 손바닥만하게 요만하게 오려가지고 여기다 인금왕자를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크게 쓰시는 게 좋거든. 네. 일반 빨간 사인펜은 얇으니까 네. 좀 매직같이 네, 두꺼운 사인펜으로 이렇게 쓰셔서 내기 등에 묻어. 땅을? 땅에다 그냥 묻어요? 이렇게 이렇게 파가지고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아. 파갖고 묻어. 근데 너무 얕게 묻으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종이가 쉽게 그쵸, 이렇게 그쵸. 물러져서 이렇게 저기야 되니까 조금은 그래도, 네. 비에 안 닿게 조금은 깊이가 있게 해서 내기 등에 묻으셔요. 묻으면 왜 이게 통하냐면 인거망자는 모든 부정이나 모든 내가 잘못한 어떤 동토나 동티 부정 우리 할머니들은 동티라 그래 네. 동티 났다 그러지만 지금 사람들은 다 동토라 그래 네. 이 부정을 갖다 동티나 동토가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싱크대를 바꾸거나 네. 벽지를 새로 바꾸거나 집을 내놓기 위해서 방충망을 고쳤다거나 화장실을 고쳤다거나 그러면 집이 빨리 나갈 것 같잖아 절대 아니야 그렇게 갑자기 고치면 안 돼 그러니까 고치는 날도 있고 딱 정해서 진짜 한번 고치고 나면 팥죽을 써서 집안에 풀어내든가 아니면 시루떡을 한 반말을 맞춰서 진짜 고사 아닌 고사를 지낸다든가 이러셔야 탈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항상 알아둬야 될 게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는 제 영상에 보면 팥죽 비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팥죽으로 풀어내시든지 아니면 진짜 팥떡을 해서 고사를 그렇게 지내셔야 돼. 좀 있으면 10월 상달 돌아오잖아. 네. 음력으로. 고사 지내는 달이야. 네. 그 음력 10월 상달이. 그때 하셔도 좋아. 손대가지고 집이 안 나가가지고 지금 머리 아픈 분들 꽤 있을 거야. 아주 작은 거. 네. 쉽게 얘기하면 도배. 그런 그렇죠. 건 작은 거잖아. 아니면 뭐 거실에 뭐 탁자, 네. 쇼파. 그런 거 작은 거잖아. 네. 어떤 사람은 컴퓨터 책상을 바꿨는데 네. 오, 집이 안 나가는 경우도. 그런 사람들도 아... 있어. 그냥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팥죽 비방을 해서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 팥죽 비방을 하셔서 집이 빨리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인테리어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꼭 동토를 풀어야 된다. 그거 아셔야 돼.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지. 중요하네요. 하는 거는 네.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임금왕자 내기 등에는 혹시라도 그런 손을 댄 분들이 네. 있거나 이러면 그 임금왕자가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집이 빨리 팔리지. 근데 될 수 있는 한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좋아. 그렇죠, 내가 손 댔어? 그럼 손댄 것대로 네. 집 나가는 매매는 매매대로 묻는 거는 네.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신기하게도 뭐에 홀린 듯 계약을 그 사람이 빨리 할 수가 있지. 처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정원 꾸미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거랑 또 이제 어떤 그 뭐죠? 실령님의 그런 방법까지 그렇지. 같이 하면은 그렇지. 뭐 어차피 밑자의 문정이잖아요. 오, 그렇지. 그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니, 뭐. 1년, 4년씩 안 나갈 바에 그렇게 그렇죠. 방법을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낫지.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계약을 성사를 시켜. 신기하다 그래. 왜냐면 2년씩 안 나갔던데 그걸 하고 나서 나갔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엄청난 꿀팁입니다. 이거 동토왕래 장군 TV 채널 가셔가지고 팥죽 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왜냐면 제가 하는 비방법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라도 한번 해보시면 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 들어요. 네네. 아, 오늘 뭐 굉장히 좀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 네네. 또 진짜 이거는 제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꿀팁이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제가 또 3탄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어쨌든 뭐 네. 도움이 되시는 정보가 됐든 뭐 팁이 됐든 뭐 이런 것도 정리해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